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네, 부부간에. 응? 아이고, 왜 개새끼라고 욕이 나오냐? 울고 싶어. 울어. 울고 싶지, 지금? 울어, 괜찮아, 암도 없어. 얘는 지 잘난 맛에 살아. 이게 남자는. 그지? 언니는 안중에도 없어. 언니는. 이렇게 무시하고 살아? 무시당하고 살아? 응? 언니 속이 지금 천불이 난다 그런다. 천불이 나고, 막, 근데 왜 싸우면 이렇게, 막 싸우면 난리야, 막. 싸우지는 응. 아니요, 한번 불 붙으면 또 저가지는 않죠. 많이 참는 거지, 언니가. 그지? 지금 이혼하려고 제가 나와 있는데 지금 1년 넘었는데 이혼도 안 해줘. 안 해주지, 당연히. 너엿 먹으라고 안 해주지. 그러잖아, 너엿 먹으라고. 나와 있는 거 알아. 얘 여자 있는 거 몰라? 여자요? 응. 알지? 나와 있는 지 1년이 넘었어? 근데 이혼 안 해줘? 안 해주지. 이혼 언제 하냐고서? 내가 봤을 때는 내년이나 돼야 될것 같다. 얘 오기로 안 해주는 건데? 애들은 신랑이 데리고 있는데. 응. 애들 데꼬려고? 애들도 안 준대요. 응. 안 주지, 당연히. 본인이 능력이 없잖아. 저도. 애들 데꼬 오면 뭐 능력 있어? 더, 이 남자가 애들을 주면 더 언니가 어떻게 보면 안 들어올 것 같아, 저기지. 속을 모르겠어요. 걔도 한편으로는 은근히 바래. 언니를 들어오기를 은근히 바란다고. 근데 언니는 싫잖아. 싫어서 지금 저거를 하는 거잖아. 크게 대답을 해도 돼. 듣는 사람 없어. 응? 언니가 너무 힘들어서 나온 거잖아. 그래서 이혼 언제 하냐고서? 또 그렇고 지금 직장 다니는데 옮겨야 되는지도 그렇고 이동수 있어요? 이동수 있어요? 언제쯤? 좀더 있으면. 8월 달에? 8월이요? 응, 8월 달에 있어. 8월 달에 있고, 내년 되면, 이제 이분도 새로운 여자하고 시작하려고 이혼은 그때 해줘. 올해는 안 해줘. 여자가 있다고요? 응. 애들은? 안 줘. 안 줘,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애들아지는 끔찍한데? 응? 응. 애들아지는 끔찍해. 그, 지 핏줄이니까 지 자식이니까 안 주지. 절대 안 줘. 왜? 애들 키우고 싶어서? 애들 데리고 재혼한다고요? 응. 너그 꼴을 못 보지? 그 꼴을 못 보면 왜 나왔어? 힘들어서 본인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재혼하는, 애들 데리고 재혼하는 꼴을 또못 본다는 거 아니야. 내 재혼해도 안 줘. 어떻게 하려고? 근데 들어가서 못 살아요. 당연히 못 살지. 지랄 같은 건데. 언니가 이 상태에서 또 다시 들어가면 더 난리 칠 텐데. 성질이 장난 아닌데. 응? 달달달달 볶을 거 아니야.
언니도 지금 설문서 달달 복귀해서 나온 거 아니야? 달달 복귀한다기보다는 답답해요. 언니가 어? 어린애 같은 사주팔자야. 알잖아. 그지? 응? 너 이거 적어야 되잖아. 너 딴 데 가서 봤잖아. 안 봤어? 너 알고 있잖아. 어? 너 가는 데마다 너 신이라고 얘기하잖아. 신 받아야 되는 소리 안 해? 얘기를 해. 꿀머리 봉어리처럼 맞박을 쳤냐.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해. 그런 얘기는 안 하시던데. 안 해?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안 그냥 신가물이나 그냥 누르라고 그래? 그런 끼는 있다고 해도 받으라는 얘기는 안 해. 아직까지 네가 그때는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런 거야. 아니면 꽉 차지는 않았어. 응? 받고 안 받고는 그건 언니 마음이고. 응? 근데 끼가 있다는 뜻이야. 이 끼가 있어서 본인이 답답하거든. 근데 꿈 자도 편하지가 않잖아. 꿈을 잠자도 꿈에서 확 저가잖아. 어? 네. 미꾼들아 댕겼어? 좀 많이 이런데 많이 안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모르지. 어? 내가 봤을 땐 찼어. 누르던가 봤던가 해. 그래야지 네가 살 꿈이요. 응? 꿈에서부터 다 받았는데 뭘 그려. 어깨 안 아파? 아파요. 아프지? 응. 힘들지 않아? 응? 괜찮은데. 괜찮아? 네. 아직 덜 아픈가 보다. 그치? 아직 덜 아파. 어깨 아프다며. 어깨에 좀 눌리는데. 응? 아직 네가 덜 힘들어. 몸이 한 번씩 그냥 여기서 막 요동을 쳐. 촛불 나. 그지? 어쨌든 막 지쳐나가고 싶고. 네. 왜 자꾸 내 눈치를 보는데? 어? 눈치를 봐, 이렇게. 괜찮아. 크게 얘기해. 눈치 보지 말고. 지금도 답답해 미칠 것 같지? 응? 지금도 답답해 미칠 것 같아. 그지? 네. 너 본인이 지금 불안해. 어? 그지? 불안하고 답답해. 네. 그지? 아이쿠, 어서. 어서 남이 조상은 타고 들어왔고. 상갓집 언제 갔다 왔어? 저 상갓집은 안 갔는데. 그럼 어디 갔다 왔어? 남이 조상이 지금 붙었는데. 우리 안 갔는데. 회사만 댕겼어? 네. 지금 본인 얼굴에 지금 내가 보이는 게 네. 지금 딱 보이는 게 남자 하나 보이고 아기가 보이거든? 응. 애기는 누구 애기야? 애기가 하나 보이거든? 모르겠는데. 그래서 본인이 힘들어. 어쨌든. 일하다가도 힘들어. 답답하고 천불 나고, 그치? 응. 어쨌든 막 뛰쳐나가고 싶거든. 네. 뛰쳐나가서 소리 지르고 싶어. 그치? 네. 응. 그게 너미 조상이 지금 붙었거든. 너미 조상이고 내 조상이고 지금 본인이 조상이 지금 따라다니거든. 오늘도 그래서 답답해서 온 거거든. 그지? 신랑보다도 내가 봤을 때는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근데 응. 이게 제가 어디 상갓집을 가고 그래야지 그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회사에서 붙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요? 응. 회사에서 붙을 수도 있어요. 회사 사람이 상갓집에 갔다 온 사람이 따로 갔다 온 사람 그저 포함되면 본인도 붙을 수도 있어요.
왜 한숨을 쉬어? 그냥 답답해서. 그냥 답답해서? 네. 지금 본인이 지금 여기 법당에 있는데 지금 답답해. 그치? 네. 그럼 왜 그런 줄 알아? 왜요? 어? 지금 힘들지 지금 앉아있는 것도 본인. 오긴 왔는데 뭔가 궁금한지도 모르겠고. 그래 답답해 지금. 본인 몸에 지금 너미 조상이 지금 실려있거든. 뭐가 뭔지 모르겠거든 지금. 잠을 자도 편하지가 않고 좀 신중대숭해. 뭐 어쨌든 멍때요. 멍하고. 그지? 네. 맞아. 잡신이 쉬어있어 너미 조상. 내가 얘기하는 것도 지금 한글을 듣고 한글을 흐르는 것 같다. 그지? 정신이 없어, 지금. 정신이 없어. 신랑하고 이혼을 해긴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해결도 안 되고, 본인도 답답하고, 멍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 네. 응? 한동안 좀 편하는데, 요즘에 또, 그래요. 봄, 가을로 본인이 들쑥들쑥해. 봄가을로. 네, 계절 바뀔 때. 계절 바뀔 때 본인 봄가을이 또 그것도 있어. 본인이 이 가물이에요. 신가물이기 또. 신가물이 이 잡신도 많이 실려. 원래. 그 딴 데서 본인 신가물이라고 하기만 하고 저거란 소리 안 해? 한 군데에서 했었어요. 뭐라고? 받아야 된다고. 너 받아야 된다고? 네. 근데 못 들었다며? 처음 들었다며? 한 군데에서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막 무조건 와서 하라 그래서 안 갔어. 안 갔어? 네. 그것도 마음이 닿아야 하는 거지. 그지? 네. 무조건 하는 거는 아니잖아. 네. 근데 내가 봐도 본인 누르든가 받아야 된가 할 거 해야 될 거야. 원신명 들어오면서도 무조건 잡신이 들어오니까. 근데 본인이 내가 지금 보이는 거는 남자 하나, 애기 하나 보여. 응? 그리고 본인 지금 동자가 자꾸 앞장섰어. 언니하고. 그래서 자꾸 이상한 짓도 하거든. 본인은 몰라도. 자꾸 그리고 눈치를 보게 돼. 본인 눈치를 보잖아. 내 눈치를 보잖아. 그지? 그 정신이 멍 때리고 있어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지금 모르고 있잖아. 그지? 네. 아이고. 어떡하냐? 저렇게 보고서 어떻게 사냐? 네가 뛰쳐나온 것도 지금 본인이 답답해서 뛰쳐나온 거거든. 이 신바람 때문에 나온 거거든. 사실은. 본인도 그거 알잖아. 근데 왜 이러고 살아? 그렇게 하고 있어? 바람 재워. 이 길 안 가려면. 응? 애들은 살고 싶고 바람은 불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응? 왜 돈 없어서 안 해? 어? 왜 눈치를 이렇게 보지? 돈 없어서 못 하고 있어? 겁이 나서? 네. 돈 내가 봤을 땐 돈도 없는 것도 아닌데 겁이 난다고? 네. 아이고 겁은 그렇게 많은가 봐 또. 겁 날 게 없어. 안 무서워. 실제로 저거 하면. 본인이 실제로 일한다고 나를 잡잖아? 그럼 본인 엄청 편할 거야.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본인이 엄청 힘들거든? 네, 요즘에 힘들어요. 힘들지? 네. 이 바람, 신바람이 불어서 그래. 이 신바람은 바람을 재우든가 본인이 받든가 해야 돼. 답이 그거야. 오늘도 본인이 답을 들라고 온 거거든? 본인 동자가 앞장섰잖아. 누르면 눌러져요? 응. 누르면 눌러져. 한번 눌러볼래? 네? 한번 눌러볼 거냐고. 어떻게 누르는데요? 그건 내가 했마. 네가 하는 게 아니고. 구슬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치. 구슬해서 눌러야지. 겁나? 네.
겁 안 나, 하나도. 98에서 저기 봐, 신난다고 떼댕길걸, 본인? 한번 해볼래? 네? 한번 해봐? 네. 왜? 무서워서 안 해? 해봐. 해보라고. 본인 신나서 떼댕긴다니까. 지금 너, 지금 내 몸에 지금 동자가 지금 눈치 보고 있잖아. 이러고 눈치 보고 있잖아. 응? 이러고 눈치 보고 있잖아, 지금 본인이. 그지? 한편은 겁먹어서. 지 쫓겨날까봐. 네 몸에 있는 동자가, 애기가 쫓겨날까봐 지금 이러고 눈치 보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계속 그렇게 힘들어 살아? 어? 뭐 참 견디는 데까지 견뎌. 견딜 때 가는 견딜 거야? 그럼 네 알아서 하세요. 그럼 네 알아서 하세요. 견딜 때까지 견뎌봐 그러면. 하다가 안 되면, 네. 견디기 힘들으면, 네. 와. 네. 우리 집에 와. 네. 알았지? 네. 그러면 내가 해줄게. 알았지? 네. 이 소리도 지금 본인 머리 아프지? 그지? 그치? 그러니까 네가 좀 잡신, 조상 잡신이 지금 써있어, 지금. 이 신명은, 원 신명은 이 소리 엄청 좋아해. 어? 근데 네가 이 소리를 싫어하면, 응? 네 몸에 잡신이 지금 귀신이 씌어 있는 거야. 좀 내가 봤을 때는 좀 그래. 좀 잡신 온 신명들은 당당해. 근데 네가 이렇게 아까부터 지금 눈치를 보거든. 잡신이거든. 너도 모르게 보잖아, 그지? 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잡신 씌려서 댕길 건데? 너 이거 답답한 거 어떻게 살라고 그래? 아이고, 말하는 나도 답답하다. 내가 말하는 거 틀려? 아니요. 다 맞지? 네. 힘 좀 내. 네. 네가 힘을 내고 싶어도 뭐 힘을 못 낼게요. 거기서 막고 있으니까. 기운도 아주 쭉쭉 빠져. 머리도 아프고 기운도 쭉쭉 빠지고. 그러지? 말하는 사람만 답답해. 알아? 그지? 너 내가 큰 소리 치니까 너 울고 싶지 또. 그지? 어? 잡신이 쉬어갖고 너 어떻게 할 거야? 응? 너 울고 싶어 지금. 울어. 너 잡신 얼른 나가야 돼, 네 몸에. 응? 너는 해결방책이 없어. 방법이 딱 하나야. 너는 굿하는 것밖에 없어. 내가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너는 굿하는 것밖에 없어. 너 그 잡신 애기 동자, 애기처럼 동자라고 지가 와 있거든? 근데 아니야. 그거 떼야 돼. 근데 네가 용기가 없어 지금, 그지? 네. 네가 결정을 해야 돼. 네가 뛰든가, 어? 용기를 내서 네가 저걸 하든가. 근데 네가 또 인간 마음으로서는 지금 애들하고 살고 싶잖아. 그지? 네. 그거를 인간 마음으로 애들하고 살고 싶으면 네 몸에 있는 저기를 떼야 돼. 애기 동자를 떼야 된다고. 동자도 아니지. 어? 뭐 조금만 말하면 이렇게 눈치 보면서 눈물밖에 안 나잖아. 너 그 애기 쫓아 저기 봐. 지가 쫓겨날까 봐. 그지? 왜 울어? 그냥 눈물이 나서? 우리 할머니가 좀 무섭지 지금? 응? 모르겠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응? 엄마 몸에서 몸에서 나가. 엄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엄마 저렇게 자꾸 신은, 그리고 이 신은 죽이지는 않아. 병신을 만들지. 응?
네가 아직 경험을 못해서 그래. 그치? 네. 네가 더 고생을 더 해야지 한다 소리 나올 것 같아. 뭐가 뭔지 몰라 지금. 그치? 네. 지금 머리가 멍해 지금. 나도 지금 머리 이렇게 멍한데 오죽하냐. 어? 나는 지금 벽 보고 지금 너같이 떠들어대고 있어 지금. 너는 얘기하라. 나는 한글로 듣고 한글 흘린다 이 시기야 지금. 응? 막고 있거든 너를. 너를 정신을 빼놓고 너를 막고 있거든 귀신이. 그지? 머리가 멍하고. 아 얘기를 해. 대답을 해. 어떻게 죽었어? 모르겠어. 막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도 막 답답해요. 답답할 수밖에 없지. 가로막고 있잖아 지금 본인이. 대답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 지금. 나 혼자 지금 떠들고 있잖아 지금. 너는 시시 웃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고 그지? 그러니까 저도 뭐가 뭔지 모르지? 네.